음악 가우들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현입니다. 이 며칠 전에 눈에 번뜩 뜨이는 스피커가 샘튜브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제가 이걸 보고 그로부터 한 2-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 도대체 장난감 아니냐 했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장난감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이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런 스피커가 눈에 안 띄었을까? 자료를 찾아보니 자료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스테레오 파일에 3년 전쯤에 이미 이 제품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극찬을 하는 리뷰가 올라와 있었고 상당히 잘 알려진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 제품이고 회사 이름이 그 이제 사람 이름이라 좀 어려워요. 트레너 앤 프리들. 설립자가 이제 피터 트레너라는 분하고 안드레아스 프리들이라는 두 분. 그래서 이 설립자 이름의 라스트네임을 따서 트레너 앤 프리들. 그래서 그냥 TNF라고도 이제 약칭으로 부르는데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죠. 더. 근데 이미 이 제품은 먼저 스튜디오 쪽에서 먼저 알려진 스튜디오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스튜디오 용도라는 건 이런 제품의 사이즈나 포맷에 한정이 된 얘기고 기본적으로 홈 오디오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아주 정신없이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축형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얼핏 보고 이거 그냥 플레인지 유닛 아니야? 유닛 한 개짜리? 그게 아니고 이 가운데 트위터가 있고 바깥쪽에 미드 베이스가 있는 동축형 구조라는 게 일단 놀랍죠. 이 제품의 이름은 썬입니다. 태양. 아마 이 유닛 모양을 보고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이 회사는 제품이 위에 톨보이들이 있어요. 파라오라는 톨보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듀크라는 제품도 있고 라인업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그 중에 유일한 막내이자 스탠드워치형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트레너 앤 프리들의 썬이라는 제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 스튜디오 용도로 쓰려고 했다는 흔적이 이런 스피커가 제가 브랜드명은 잊어버렸는데 제품명하고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녹음을 할 때 썼던 뭐 이렇게 큰 전 대역이 나오는 그런 최종 믹스다운 할 때 쓰는 그런 풀레인지 스피커가 있기도 하지만 그 작은 모니터 요 콘솔 위에서 이렇게 모니터 할 때 쓰는 그 정도 사이즈로 만든 사실 캐프의 LS50도 사실 그렇게 개발이 된 사이즈인데 일단 어느 정도 대역이 나오게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진 것 뿐이거든요. 이 제품이 비슷해요. 대역이 오히려 얘가 좀 더 넓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이 앙증맞은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듣고 이 제품을 어떻게 생긴 제품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악 들어보실게요.
Yesterday once more. 네, 감이 좀 오시죠? 이 딴 스피커 튼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예전에 제가 L3 슬러시 5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스피커를 큰 스피커에 올려놓고 들으면 이게 여기서 나온 소리인지 아니면 큰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인지 실제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딱 그런 소리를 내줘요. 회사는 오스트리아 회사예요.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너라는 사람하고 프리드리라는 두 사람이 만들었고 94년도에 만든 회사니까 벌써 30년이 돼가네요. 네, 이 제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축형인데 트위터 가운데 1인치 실크돔이 있고요. 바깥쪽이 이게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처리한 4.7인치 미드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문도르프제 네트워크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고 놀랍게도 그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다는 흔적이 여기저기 있는데 양모? 그러니까 안쪽에 양모 재질의 그런 그 인슐레이팅 하여튼 양모 재질 완충제를 넣어서 안쪽에 그 그냥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일부러 고급스럽게 할 필요는 없고 양모가 그런 그 속에서 공진을 제어하고 이런 데 효과적인 재질이기 때문에 양모를 썼고 그다음에 요 그 바깥쪽 서라운드 재질 유닛의 바깥쪽 전체는 그 이쪽은 다 고무로 돼 있지만 그 안쪽에 전부 그 패브릭으로 돼 있는 그런 서라운딩 재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동축으로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기능도 기능인데 상당히 사운드에 대한 어떤 고급화 상당히 그 원래 소리를 제대로 내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말단까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흔적이 많이 보이는 이렇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능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것도 그 BBC 스피커 3-5A랑 좀 비슷한데 82dB이고 공칭이 4-5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를 굉장히 많이 흘려주는 앰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순히 그 출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 음압이 낮아서 소리가 되게 작게 나와서 소위 저임피던스 구동을 잘 하는 그런 앰프가 필요한 상당히 쉽지 않은 스피커라는 네, 그런 스펙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싱글 단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단자도 특이하죠. 스피커 터미널 이렇게 뒤쪽에서 도크시로 조이게 되어 있는 카다스제 그로 유명하죠. 카다스제 스피커 터미널을 쓰고 있어서 이게 원래는 말굽을 쓰게 되어 있는데 바나나를 어떻게 쓰냐 바나나는 못 쓰겠네 그랬더니 바나나 단자도 위에서 이렇게 꽂아서 말에서도 꽂을 수 있겠죠. 그 도크를 열면은 꽂아 쓸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구평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접촉면을 넓게 할 수 있는 단자로 말구평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런 탁자 위에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래쪽이 전용 스탠드인데 이 안쪽이 이제 뭐 특수 목재를 만들었고 안쪽에 그 소위 전용 댐핑 그 모래를 넣어서 채워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는 뭐 작은 돌가루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입자가 이제 본인 맘대로 하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전용 사막 모래 같은 거 이런 걸 써서 쓰는 게 제일 그 스탠드 역할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 스탠드는 별매고요. 스탠드 가격도 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이 제품 가격은 뭐 나중에도 알려드리겠지만 원래 소비자 가격은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판매가는 400만 원 미만, 300만 원대 후반 정도의 제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축형이라는 구조의 특성상 동축형 스피커들의 일단 장점이 있죠. 그 음의 윤곽이 번지지 않고 딱 하나로 맺히게 돼 있는 그 여러 대역이 그런 효과. 그래서 일단 뭐 제가 흔하게 말하는 타임 얼라인먼트, 그 대역별 그 귀 높이에 일단 딱 맞는 대역별 그 도달 시간이 똑같다는 거. 그런 위상 일치의 장점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그 유닛의 이제 위치가 서로 이렇게 어긋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서 들으나 멀리서 들으나 그 스테이징을 만들어내는 또 정확한 이미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똑같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스피커 사이즈 요 베풀면이 작아지면 소위 공진이나 기타 그 반대의 경우 베풀면이 크고 이게 전체가 큰 면적이 있는 그런데 유닛이 여러 개 달린 그런 스피커들에 비해서 그런 이미징과 입체적인 표현을 하는데 훨씬 장점이 많죠. 그래서 이 두 스피커를 적당한 일반 그 우리가 아는 하이파이 스피커 일반적인 톨보이든 그냥 뭐 플로우 스탠딩이든 그런 이런 스탠드 거치형이든 그 정도 사이즈 되는 스피커를 배치하듯이 똑같이 스페이싱을 하고 이만큼을 간격을 많이 두고 가능하면 가운데 아무것도 두지 않은 채로 이렇게 시청을 해보면 허공에 아주 입체적으로 떠오르는 굉장히 정확한 핀포인트와 이미지 그 실제 연주자나 악기 사이즈가 정확히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큰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건 뭐 일반적인 동축형의 장점이고 이거는 일반 동축형의 장점하고는 좀 다른 일반 동축형에다가 배풀면을 작게 한 그런 스피커의 장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밀폐형처럼 보이는데 포트가 어디도 보이지 않는데 이게 또 절묘하죠. 사실은 뒤쪽에 이게 저는 그 볼트를 조이는 데인 줄 알았는데 요 네 귀퉁이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홀이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웨이브지게 만든 작은 홀인데 그게 리플렉싱 홀입니다. 그쪽으로 안에서 생긴 공기 압력을 배출하는 그런 베이스 리플렉스 형인 동축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역이 낮은 대역은 55Hz까지 내려가요. 우리가 아는 3315A보다 더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다이나믹도 다이나믹인데 대역의 느낌도 4.7인치라는 규격의 한계가 좀 있지만 그 낮은 음까지 내려가는 대역 한계가 은근히 많이 내려간다는 것도 이 사이즈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스펙들이 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저는 탁 트인 고역 이런 아주 쨍한 고역이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잘 들리는 그런 거에서 조금 어라 이 스피커 봐라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받긴 했는데 그 다음 순간 느껴지는 건 낮은 대역에서의 해상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이즈보다 훨씬 커야지 나타나는 그런 스피커들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들려서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에서의 컴팩트한 장점을 큰 스피커들에서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대역과 다이나믹스를 이어붙여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시키게 만든 작은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정사각형처럼 보이는데 비율이 위쪽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세로로 약간은 길게 저기 보면은 1대 1.16 뭐 이렇게 비율이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위쪽이 조금 더 긴 그런 디자인이 그 방향으로 놔야 되는 스피커인데 사실은 배치는 옆으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용 스탠드에 올려놓게 되면 요 폭대로 놓는 게 맞다는 거. 굉장히 이런 두터운 음이 흐르는 그루브가 이렇게 지나갈 때 두 가지가 다 보여요. 이렇게 막 꿈틀거리는 어떤 그런 역동적인 느낌이 아주 컴팩트하게 이렇게 막 부풀려지거나 막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막 크게 나타나지 않고 단정한 채로 그루브를 타고 넘는 느낌 같은 거. 그 대표적으로 저희 처음에 들었던 위플래시의 그 오버처 있죠. 그 곡을 들어보면 구르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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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그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 낮은 중역대가 이렇게 그루브를 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피커 정도에서 사실 그런 대역을 기대를 할 수 없다면 그런 대역이 안 나온다면 지금 같은 그런 위플래시 오버처 같은 곡의 그런 중역에서 꿈틀거리는 낮은 중역에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은 좀 살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는 굉장히 선명하게 마치 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인지 어느 스피커에서 나오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이 뒤에 있는 스피커들하고 섞어서 만약에 틀어놓으면 어느 스피커인지 맞추기가 어려울 그런 이런 중역대 그루브 그리고 굉장히 두텁으면서도 좀 매끈한 질감들 있죠. 그리고 좀 일단 해상도가 쨍하게 나온다는 거. 시어즈 트위터를 문도르프의 부품들을 쓴 네트워킹을 쓴 그런 소리 있죠. 그런 고역에서의 아주 선명함 이런 것들이 중역대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베토벤 교향곡 3번 혼자 호르디 차바라고 르 콘서트 나시옹 연주 그 3번 3악장 스케르조 들어보면 과연 오케스트라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라고 잠깐 호기심으로 들어봤는데 아주 큰 스피커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 밸런스를 갖고 움직인다는 게 놀랍죠. 그러니까 낮은 음을 좀 과도하게 이 스피커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좀 부풀려서 들리게 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은근히 많은데 이 스피커는 같은 비율로 저음이 나오게 하면서 고음하고 뚜렷한 이 양감적으로 보면 높은 음하고 중역대 낮은 음이 피라미드 구조로 가면서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게 소위 흔히 말하는 대역 밸런스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이 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그런 오케스트라의 이 2T가 들어옵니다. 쾅쾅쾅쾅쾅쾅쾅쾅 할 때 고역은 선명하고 흔히 말해서 그 다음에 중역대에 걸친 악기들과 낮은 그 다이나믹을 치는 팀파니 그 다음에 저음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똑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저음이 늘어나면은 그만큼의 더 양감이 늘어난 그정만큼의 같은 비율로 정확한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이 스피커에서 교향곡 3번 에로이카를 3악장을 그렇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죠. 사실은 이런 사이즈에서 그런 소리는 저는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놀랍죠. 여하튼 그런 대편성 교향곡도 그런 아주 훌륭한 사이즈로 스케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작은 사이즈에 맞는 대역 밸런스를 갖추고 들려줬다는 거 아주 높은 품질을 아주 그 음악에 아주 그렇게 음악을 듣는 감동에 빠질 수 있게 그만큼 잘 그려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향 3번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에로이카 3악장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를 가까운 거리에서 들으면서 모니터를 하면 그런 대편성 곡도 녹음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제 마지막에 들어보는 그런 카펜터스 같은 굉장히 가장 보편적이고 이게 스피커가 특별해야 소리가 잘 나오나 어디에서나 다 잘 나오는 음악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곡들 다르죠.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가 일단 음색이 아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잘 가르쳐주고 선명하기도 하지만 그 미세한 표현들 그 이게 같은 음이 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아티스트가 어디서 살짝 굴곡을 주고 힘을 더 주고 덜 주는지 그야말로 모니터처럼 잘 들려줍니다. 아주 선명하고 그런 에너지 변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들려주는 능력이 아주 훌륭한 스피커였고요. 참고로 오늘 이 스피커는 뭐 여기는 앰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지만 등급에 맞는 제품을 좀 찾아서 들어보려고 하지만 또 82dB라는 그런 전응률 이런 걸 좀 감안했을 때 시청은 일렉트로 컴파니의 ECI-80D로 시청을 했어요. 이게 뭐 80W죠. 근데 일렉트로 컴파니를 이런 전응률 스피커랑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 또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딱 좋은 소리가 납니다. 전 대역이 그렇게 지금 말한 밸런스를 갖추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좀 강하거나 또 너무 약하거나 이러지 않고 딱 음원 소스를 그대로 동작해주고 있다는 느낌 증폭해서 스피커를 울릴 수 있는 만큼의 힘을 주는 잘 맞았어요. 일렉트로 컴파니에 하여튼 이럴 때 굉장히 좋은 다시 한번 또 EMF의 또 장점을 확인하는 순간인데 여하튼 그런 앰프로 드라이브해서 시청을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이 스피커는 저는 이 스피커가 좀 많은 분들이 듣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스피커들이 음악을 듣는데 자기가 몰랐던 평소 듣던 곡들도 서로 처음으로 다르게 들리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음악의 즐거움, 나 음악을 들어서 행복하다. 그 음악은 원래 여기까지 들리는 거였구나. 내가 미처 못 들었던 곡, 그 익숙한 그 곡의 어느 부분들까지도 감동을 주게 하는 원래 가수는 그다음에 녹음한 사람은 거기까지 들리게 녹음을 했구나. 그런 거를 듣는 사람이 좀 들어줬으면 하고 그런 표현을 했구나라는 걸 그걸 느끼게 해주는 스피커입니다. 사이즈가 작다는 게 여전히 기특하다는 얘기밖에 뭐 할 말이 없는데 이 스피커 한번 어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샘튜브에도 한동안 있을 테니까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와서 들어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만 띄어서 이렇게 어디 얹어놓고 듣는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보신 성능을 이렇게 보면 그런 교향곡 같은 대편성도 듣는 그런 성능을 위해서 전용 스탠드가 있어요. 일반 메인 스피커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의 제품이란 얘기죠. 대역도 훌륭하고 각 대역이 이렇게 허수로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 거기까지가 다 전체 대역 밸런스를 갖추고 소리가 나온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의 어떤 훌륭한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레너 앤 프리들의 이름도 좀 어려운 썬이라는 제품을 들어봤습니다. 이 위쪽에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라오나 듀쿠 같은 제품은 또 어떤 소리가 날지 좀 더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 스피커 자체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트레너 앤 프리들의 썬을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